안녕하세요, 나도입니다. 앞에 뭐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언박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미국에서 아주 핫한 템오라는 곳에서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들을 고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캠핑을 하면서 좀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좀 실용성이 좀 있는 것들로 제가 구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템오는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쇼핑몰입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얘는 휴지 케이스예요. 휴지 케이스는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했고, 컨셉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립감이 좋은 지퍼를 사용합니다. 잘 열리고 가격은 거의 5,000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지를 조립하는 거는 이 가운데 심을 빼고, 심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다가 카라비너 하나 걸어서 쭉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이제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스테인리스 잔을 샀는데 하나밖에 안 산 거예요, 베리님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할 겁니다. 그건 얼마예요? 이거는 5,000원대입니다. 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산 거는 한 8,000원, 9,000원 했는데. 이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또 깊어. 그 좋아 보인다. 손잡이도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내 스타일이야.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옷에 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옷도 한번 골라봤어요. 그냥 옷이 아니라 이제 캠핑할 때 입을 수 있는 조끼를. 포장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돼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 생각보다 엄청 퀄리티가 좋고 이쁘지. 오, 지퍼 보이지? 퀄리티가 좋은 지퍼야. 사실 이런 조끼를 하나 입고 싶었거든. 컬러도 예쁘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3만원대. 오, 괜찮다. 3만원대면 괜찮지. 얘는 길이 조절이 어차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어때? 오, 예쁘다. 괜찮아? 수납 주머니도 많아. 잘 샀네. 다음은 저희가 카키 색깔로 캠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카키색으로 고른 설거지 바스켓? 다른 바스켓은 들기가 되게 불편해가지고 여기 한 번에 넣었다가 설거지할 때 한 번에 싹 들고 오기가 편하더라고. 여름에는 얼음 넣어서 맥주 같은 거 딱 넣어놓으면, 사이즈도 엄청 크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카키랑 좀 느낌이. 자, 얘 한번 열어볼게요. 짠. 생각보다 이런 밀리터리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리터리 패턴의 디자인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얘는 뭐 식기도구나 양념통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도가스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 오,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랜턴을 넣어도 좋고, 부탁값 높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주방용품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뭐 접시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가 생각보다 다 좋아. 그렇고 꺼내다 보니까 카키가 엄청 많네.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딱 맬 수 있네.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컬러가 괜찮아요. 여기 몰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소형 랜턴이나 나이프 같은 거 꽂아도 되고, 이 지퍼도 꽂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와펜 같은 거.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마감이 너무 잘 돼 있어. 맞아. 그리고 여기다가 소지품이나 우리 캠핑하다 보면은 주머니에서 막 흘릴 수도 있는데 여기다 소지품 딱 넣어놓으면 차키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차키 같은 거 넣어놓고 하거나 아니면 외출할 때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얘는 스트링입니다.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텐트 색깔이랑 스트링 색깔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흰 색상과 블랙 색상의 스트링을 두 가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박을 하거나 색깔이 많이 안 맞는 것들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굵은 걸로 샀어요. 가격은 4,000원대. 몇 미터예요? 얘네는 30미터입니다. 30미터라서 거의 뭐 텐트 하나에 들어갈 정도는 충분히 되죠. 이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쓰려고 좀 구입을 해봤어요. 다음은 이거를 한번 뜯어보세요. 자, 이것만 보고 맞춰보세요. 짠. 오, 방수포. 네. 어, 방염포? 방염포입니다. 오.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거를 사니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누가 사용하신 걸 봤는데 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기어 미션 위에 올라가나? 기어 미션? 올라가죠. 난로 같은 거 받침대로 써도 괜찮고 하루대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똑딱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버릴 때 여기다 한 번에 버려서 들고 가면 조금 더 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하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딱 들고 가시면 장작 가방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염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괜찮다 이것도. 다음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어, 얘도 카키색. 약수터 물통이에요? 어, 물통입니다. 구멍이 두 개인데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쪽 구멍이 좀 작아서 세척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세척하는 것도 주고 어, 손도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커가지고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이거 좋다. 저거는 좀 씻는 게 힘들어가지고. 맞아. 여기 보시면 뚜껑이 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뚜껑 열고 그다음에 꽉 조여주면 여기 보면 수압 조절하는 게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어. 다행이다. 그리고 대박. 얘는 물이 잘 안 나올 때 얘를 우와, 열면은 이것도 있구나. 얘를 딱 열면은 물이 잘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에도 있어. 얘도 열어주면 물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쓰던 모비가든보다 좀 더 편할 것 같아. 맞아. 그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용량은 똑같고 11리터. 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걸 열어볼지. 어, 이번에 랜턴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랜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스티커도 들어있다. 자, 어떻게 좀 다른지. 거의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뭐 C타입이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C타입을 사용을 하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서 오, 그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밝기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오, SOS 신호. 자, 이렇게 가능하고 밑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테이블이나 이런 데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고리가 있네요. 고리를 걸어놓으면 행어 같은데 고리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어요. 얘는 만원대입니다. 만원대라서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커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다음은 카라비너입니다. 카라비너는 저희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거고 또 보다 보면 막상 찾으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고무줄 같은 느낌이야. 약간 고무줄 같은 느낌이라서 자꾸 사라져. 맞아요. 그 사이즈도 어, 딱 필요한 사이즈 양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얘를 구입을 했고요. 어, 약간 키링 같이 보이는데 프레쉬예요. 랜턴. 짠. 짠. 그리고 얘는
충전 방식이 USB입니다. 키링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차키 같은 거 그런데 걸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컬러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열어볼게요. 컬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죠. 자, 맞춰보세요. 뭘까요? 다르게 생겼는데 두 개 다? 똑같아 생겼네? 네. 자, 이게 끈이 있어요. 자, 모르겠죠? 모기향. 모기향. 동그라미. 자, 열어볼게요. 얘는 모자입니다. 어? 어머. 신기하죠? 짜잔. 우와. 이렇게 여기 머리끈 조절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얘는 나중에 목에다가 할 수 있고. 어때? 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어.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용할 때는 모자를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껴져서 끈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알겠죠? 침낭. 정답. 정답은 침낭입니다. 어, 이거 네이처하이크 거네. 어, 이게 사실 우리가 겨울용 침낭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여름에는 침낭 쓰기가 참 애매해. 봄, 여름 이럴 때 사용하기 좀 좋은 침낭입니다. 네이처하이크. 네, 오늘은 제가 테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캠핑 용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뭐 텐트 같은 것들도 있고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 할인 코드 잘 보시고 가입을 하시고 꼭 필요하신 캠핑 용품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